독일전에 골 넣어봤습니다.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.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. 네. 월드컵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신가요? 처음에 나갔을 때는 제가 90년도 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. 네. 그때는 뭐 정말로 뭣도 모르고 월드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나갔을 때예요. 대학교 4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주전으로 뛰면서 경험을 하셨어요. 크게 부담감을 갖고 그렇게 출전하지 않았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경기를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물론 대학생을 월드컵에 보낼 만큼 이미 우리 수비의 대들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홍명보 선수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선수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켰던 월드컵은 역시 94년 월드컵이었다. 네. 그 94년에 대한 추억은 확실히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예, 뭐 일단은 제가 수비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 뭐 평상시에도 골을 그렇게 많이 넣지 못했는데 월드컵에서 득점을 했다는 게 제 자신한테는 아주 뭐 기억에 많이 남는 대회였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굉장히 더웠어요. 그때 이제 독일전에서 그렇게 더운 날 네. 예, 우리가 진짜 잘했습니다. 전반전에 세 골 내줬어요. 전반전에 TV 다 끌 뻔했어요, 사실. 그렇죠. 예. 마켓 선수에게죠. 땅볼 패였습니다. 네. 그린스만 11분. 겁내서 저희 스스로 겁을 내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가장 부담을 많이 가졌던 부분 역시 독일이라는 그 팀. 네. 더구나 독일은 이 그 전 대회 이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이 경기 나가기 전에 그 이제 그 선수들과 같이 나갔는데 정말로 굉장히 이 떨리고 뭐 저 선수들하고 과연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아주 적었었어요. 이제 세 골을 저희가 뒤지고 있으니까 이제 벤치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. 그때 황성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한 골을 넣고 3-1 상황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나갔는데 위치도 제가 득점한 위치가 미드필더 위치였거든요. 제 위치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고정훈 선수 같은데 크로스를 올렸어요. 근데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가 걷어놨는데 그게 제 발 밑으로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컨트롤을 해놓고 앞에 이제 마테우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제끼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딱 들어가는 딱 맞는 순간 발등에 아주 정확하게 맞았었어요. 예, 그래서 볼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. 하지만 그때 딱 찾는 순간은 굉장히 잘 맞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. 추가 시간이 한 10분 더 있었으면 한국이 뒤집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뭐 세계 언론에서도 그때 뭐 인정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독일을 그렇게 압도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도 있었나요? 그 후반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홀가분 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. 막 세 골 먹었는데 네 골 먹으면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없이 경기를 후반에 할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독일하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었어요. 네.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선수들과 다시 경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90년대 나가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우승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좀 왔었어요. 근데 뭐 지금 독일 대표팀도 뭐 마찬가지죠. 네. 뭐 지금 뭐 세계 1위고 뭐 제일 잘하는 나라의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저희가 94년에 겪었던 경험 뭐 역시 그거는 뭐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 경기를 하게 되면은 제일 두려운 게 이제 경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잊고 경기에 좀 자신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